자, 약볼방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방송 취소됐어요. 예. 형 채팅 좀잘 보셔야겠어요. 왜요? 그 서비스풍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형이 못 읽어가지고 지금 한 800개 정도 날렸습니다. 아, 왜? 최수선을 지키는 이벤트 에? 저기 날려버렸어요. 좀 읽으세요 좀.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100개 쏜다고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형이 놓쳤어요 미션을. 최순살 치킨님, 왜 자꾸 그런 거 시키는 거야? 이 글을 읽으면 그걸 왜 하시는 거야, 진짜? 어그로 끝난 거죠 아, 그냥. 그냥 주세요. 주시고 나서 시키는 건다 하면 되잖아요. 아이, 정말. 미안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네. 왜또 오셨죠? 제가 오면 안 되는 네, 이유라도 그때 있는지요? 저한테 패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패배요? 그때 저한테 저희 방에서 다 물어봤잖아요. 그 여성분들한테. 아, 누가 더 좋은지. 네네. 캠을 옮기면 안 돼요. 캠을 그때는 네네. 이 패배자의 변명인가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지금도 방에 혹시 여성분들 계실까요? 아니, 없어요. 다 남자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참, 이해가 안 남성분들한테 가네요. 물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왜냐면 여성분들한테의 결과는 이미 네네, 원스트님이랑 저랑 난데. 예전에 그 목소리 배틀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원스트가 아니라 퍼스트인데. 예, 퍼스트님, 아무튼. 저는 노래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퍼스트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인위적이잖아요. 저분은 자기적이고. 뭐 코트님 쫓아오신 분인가요? 사실 뻥이에요. 노래님보단 방장님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방 내에 어떤 유착 관계가 보이네요. 나 아니에요. 근데 코트님이 되게 목소리 되게 좋아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보다 더 좋은 거 같고. 이제 그냥 인정을 그때 뭐 하시네요. 장난으로 했는데. 사실상 코트님 저보다도 안 네. 좋죠. 네? 네, 사실이죠. 너드님. 미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이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요, 진짜로요. 저는 그 코트님 이제 목소리 좋은 거 인정합니다. 예. 봤는데 저도 원래 잘 누군지 몰랐다가 그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봤는데 노래도 되게 잘 부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실 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너드님 네네. 뭐예요 계속? 아, 죄송합니다. 관종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만약 코트님 여성분이 안 그래 한번 계셔가지고 좀좀 2차전 아쉽네요. 할까요? 2차전? 2차전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여성분들 여성 판타를 줘야 되는데. 많아요 사실. 아, 그래요? 여보세요? 네, 사실 많거든요. 너드나님, 그, 자꾸 그 네. 어른들 대화하는데 꼬맹이가 자꾸 얘기하시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발로 죄송합니다. 차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소리를 사과드리겠습니다. 끌까요? 너드나님? 아,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 닥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코트님은 근데 그 목소리 되게 일가견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말하는 직업이고, 또 이제 우리 퍼스트님 같은 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냥 우아꾼님이라든지 이런 그 게임 스트리머들 목소리 따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제 세계관이 목소리가 있죠. 우아쿠 같아요? 우아쿠 따라하시는 게딱 할아버지 보여요. 같은 목소리 아닌가? 네. 우아꾼님 목소리랑 뭐 이렇게 뭐 네네. 머동님 목소리랑 뭐 이런 네. 사람들. 예, 1세대 인방 그 게임 스트리머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답습하는 하나의 클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매력들이 있겠지만 제 맞아요. 목소리를 보니까 듣고 네. 닮은 목소리는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만의 세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진짜 그 노래 부르실 때는 되게 좋은데 네.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할 때랑 또 노래 부를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하실 때는 아, 내 다음 짭 왔굿. 예, 저는 내 다음 짭 왔굿.
저한테 이제 상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 그때 다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그때. 자기 전에 맨날 우아꾼님 방송 소리 들으면서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예. 저 우아꾼 할아버지 목소리 아닌가요? 아니죠. 할아버지 같은데? 아, 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서비스풍을 잡아라. 그럼 여기 밑에 또 계시거든요, 또. 그럼 네. 밑에 전화할까요, 그러면? 네네네네. 이런 거 되게 컨텐츠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네, 또... 목소리로 일기토 뜨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죠. 제가 전에도 님은 그 방은 유착관계에 의해서 제가 그 방에서 배제된 것이지. 예, 제가 진정. 이 방도 제가 방장인데 또 제가 이기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 방에 있는 여성분들의 진정성에 달려 있겠죠? 네, 정말 다 처음 보거든요. 네네네. 계신 분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진짜 1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여성분 계신가요? JJ님. 네. 철근님. 네. 주사장님. 뭐야? 어? 잠깐 마이크 아주 죄송합니다. 아, 그 여성분들 지금 세 분 네.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뭐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이미지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청각에 기울여 주시고 정말 네. 근데 일단 지금 쓰시는 마이크가 얼마짜리 마이크죠? 아, 13,000원짜리 다이소 마이크예요. 예. 삼성 제품이고요.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SM001이고요. 예, 나 다른 분들이랑 이제 음질부터가 다른데. 음질은 이제 아무래도 제 타고난 네. 목소리 때문이겠죠. 저는요. 목소리로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코트 님 진짜 목소리가 약간 입체감 있게 들려요, 저희 지금. 네. 입체감도 있고 네. 살아 있죠. 그리고 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고 사실은 저는 저 목소리를 네.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네. 까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응해, 응해, 응해 이렇게 하고 울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코트님 원래 목소리 알고 있는데. 원래 목소리도 이래요. 그때 이제 그렇게 결과 나오고 나서 원래 목소리로 돌변하셔가지고 저한테 아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말 내 목소리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나. 저는 솔직히 저는 이방분들한테 저의 목소리를 다 많이 보여줬는데 네네. 그럼 코트님 한번 목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방분들한테 매력 어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러면은 뭐 간단한 영화 명대사나 시 같은 거 하나 읽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려나요? 네, 한번 시 같은 거 한번 읽어주세요. 약간 글을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네. 남자 그런 그러면은 것처럼 그러면은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 누아르 영화의 네, 그 명대사를 하나 그 이병헌 그거요? 네네네네. 아 제가 가장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가 누구냐고 이제 그 소리 전문가 소리 연구가 그 배명진 교수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가장 목소리가 비슷한 데시벨이 그 주파수가 이병헌님이랑 똑같대요. 네. 근데 이병헌은 그렇게 깐족거리면서 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전혀 깐족거리는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JJ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코트님 하는 거 잘 듣고 나서 네. 그러면 제가 점수가 몇 점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점수표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럼 방장님도 똑같은 거 한번 읽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 전 그럼 잘 못 읽는데 그런 거. 아, 글을 잘 못 읽으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 이거거든요. 어느 맑은 봄날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르치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여기까지. 미리 좀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원래 좀 글을 잘 읽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좀 잘 읽어요.
너무 잘하는데? 예. 아, 이 느낌을 살리면서 얘기하는 게, 와, 이건 너무 잘하시는데? 쉽지 않죠. 미리 연습하신 것 같은데? 아예. 나 이거 저는, 문구도 저는 어떻게 이런 다, 걸로 절대 뛰어나오... 연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사장님, JJ님, 네. 철근님, 그, 잘 듣고 말씀해 주셔야겠죠? 저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됐나요? 이상했나요, 혹시? 아니, 뭐 평가는 이제 여성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결과만 그 누가 더 나은지 그냥 채팅으로만 네. 닉네임만 적어서 써주는 걸로 합시다. 아니, 한 분 한 분 그냥 네. 물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주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하러 가신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JJ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트님이 영혼을 더 잘 살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방장님이 목소린 더 좋지 않았나. 아, 씨발. 진짜. 씨발. 이거를. 와. 와. 이게 그 승부조작의 현장이구나. 와. 심판매수 현장이네. 왜 쪽지로. 네네. 왜 쪽지로 치킨 한 마리 기프티콘 드리겠다면서. 그렇게 아 정말 코트님 그건 좀 아니죠. 근데 이번에 지면 지금 2패인 거 아시죠? 그 저기 다른 여성분 어디 생각하세요? 그 다른 여성분 또 누구 있었죠? 주사장님인가요? 철근님이 있어요. 아 철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코트님이요. 맞죠. 아 근데 잠깐 철근님 약간 코트님이랑 너무 좀 신빙성 없어 보이거든요. 원래 말투가 그러신지. 그래서 무슨 나 코트님이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더 괜찮았죠? 아 코트님이요. 아 뭐야 진짜 씨발 영원 일도 없네. 아 참 주사장님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분 지금 아마 못 들어질 거예요. 지금 전화 중이셔가지고. 아 통화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일단은 그 철근님은 좀 쉽게 좀 정상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요 JJ님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저는. JJ님은 더 미친 사람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2차전에서 이제 또 정말 두 번 정도 졌으면 이제 글쎄요 좀 알았으면 그때는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더러운 그 저 심판 매수 현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철근이라는 아니, 아까 전에 안 하긴 정확하게 했어요. 똑 아니 아까 전에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안 하긴 했잖아요 저희.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목소리가 저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근데 어쨌거나 달려본 적이 없는데. 네, 어쨌거나 저도 코트님이 훨씬 더 좋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겼네요. 네, 수고하세요. 저도 예. 어이가 없네.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님. 네네. 아 아니잖아요. 코트님. 아니 맞아요, 맞아요. 코트님. 아 맞아요. 아 제발 그냥 무작정적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코트님, 코트님. 네. 코트님 들어오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 코트님, 코트님. 아 저 지은이님이 님 강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사람 뚱년데 님 엄청 좋아해요. 지은이님. 아 씨발 차린 개자식아. 누구냐고요? 기침을 안녕하세요. 그렇게 대놓고 마이크 대놓고 하는 거 굉장히 매너 없는 행동이잖아. 이대로 저장해 주면 돼. 님 안녕하세요. 시발. 됐어. 아니 지은이님. 네. 아니 님 코트님. 아 근데 코트님 다 닥치시고 제 영상 잘 보고 있거든요. 엉덩이가 큰 그녀는. 제가 영상 잘 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다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방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도떼기장도 아니고 그냥 개나소나 이렇게. 코트님. 아 좀 그만하세요. 아니 방장님 안 계신가요? 네. 아니 방장님 계세요? 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제가 여정옷 쓰려고 남정옷 쓰려는데. 지연이님. 아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방 관리 너무 안 된다. 네네. 앙증걸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발 듣고 남이 한 얘기 듣고 그러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오 맞습니다 코트님. 질서가 없어요. ASA였나?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응? 아 그래서 코트님. 네네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 저기 여성분이 지금 나가셨나요? 여성분이 지금 두 명 있는데 네네. 한 명은 놀아오고 계시고 한 명 한타 여보세요. 아 씨발 노가다김 개자식아. 네. 여성분들 제가 말 걸어볼게요. 왕정걸님, 하이님. 네네. 네 저분 한 명 지금 계시고. 하이님 몇 살이세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아 저 소개팅 하려고 왔죠. 제가 싱글이거든요? 강아지 아이고. 아니 본인 스펙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181이요 181이요? 몸무게는요? 네. 몸무게는 112kg요 112kg? 시발년이 웃어? 어떤 시발년이 웃어? 근데 죄송한데 병원 가보셔도 아니 하이님 죄송해요 웃어? 버튼님 발자은 일으키지 마시고 네네 죽여버리기 전에 아 존나 어이없네 지은익님 뭐 올리죠 두면... 지은익님 지은익님 올려줘요 지은익님 어 네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요 혹시 콧농에 코가 그 콧물이 가득 차셨나요? 아니 대답하실 때 어 네 이렇게 하시니까 어 네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네. 아 요즘 호흡기가 안 좋으세요? 아 좀 유선이라 아, 저희 엄마 욕하시는 건가요? 유선이라 아 목소리 참 젖 같네 아니 방장님 아 그래서 소개팅 하실 거냐고요 아니 하고 싶어도 설레이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한 분쯤은 아니, 있어야죠 아니 이 기준에서 설레는 목소리가 뭐냐고요 아니 아직 앙증건일 소리 안 들어보셨잖아요 앙증건일 소리 혹시 내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야식 드시고 시대가지고 조금만 아... 기다려주세요 방장님 여자도 여자 나름이죠 예? 아니 일단 알겠고 하이님 어떠시냐고요? 하이님은 아까 내가 몸무게 112kg라는 게 처웃었잖아요 싸가지고 아니 뭐 웃었어 너 좀 왜 그래 아 나 저런 사람 진짜 싫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웃으면서 더 약간 사람 돌리는 사람 아니 뭐 어쩌라고요 아 진짜 꽃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꺼지세요 아니 방장님 네 왜 본인의 가오잡는 용도로 저를 자꾸 이렇게 이용하세요? 아니 가오잡는 용도일 리가 없죠 방장님이 저한테 이미 지금 방금 방관리하시라고 해서 제가 아니, 방장님... 사람을 3명 내에게 3명 넘게 잘랐는데 아니 방장님 그거 가지고 왜 또 날 때려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코트님 어 너무 뜬금없는 이미 하라는 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방관리 안 된다고 해서 3명 4명 예, 넘게 예, 자르고 제 말씀 계속 좀 뭔가 화 푸시고요 화 더 푸세요 30초 예, 더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코트님이 원하시는 조용히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조용히 소개팅이라 하시고 여자가 더 찾아보죠 네네 어. 제가 아시는 분 초대 좀 근데 코트는 진짜 방탕 서비스풍을 찾아라 근데 사연이 거기 라인 제 건데 서비스풍을 찾아라 아 나 배부르서 그러려고 진짜 아니야 서비스풍을 찾아라 너드랍님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코트 들어왔다고 신난 건 알겠는데 서비스풍을 잡아라 네네 우 300개 아 조용히나 너무 시끄러워 아, 아 생방인가요? 아니 오두막도 존나 떤다 왜 저래? 아니 생방인가요? 저 생방인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300개 받아서 300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300개가 요즘 얼마죠? 300개면은 3만원이죠? 아니죠 세금 떼면은 22,000원 아니에요? 글쎄요 아니야. 제가 20% 떼니까 아 70? 아 30% 소리님 20% 20% 접합임 아 아프리카 TV 오 개꿀 아니 만약에 진짜면 진짜 500개 쏠게요 지은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나이스 아우 이모티콘이 아래 가세요 이러고 아 진짜 왜 저래 네. 어, 반장이 이제 소개팅 시작하나요? 아 저분이 아래 가세요 아 죄송한데 님이 방송만 안 했으면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잘랐을 거거든요 네 코트님 나가주시면 사실 가능할 아 방장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너무 하잖아 이런 거 나대진 말하지도 없고 감동도 아니 가세요 아아 재미없다 가자 파이팅 네네 아, 학교에서 만났으면 진짜 내 빵 셔틀을 너무 솔직히 아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어 저 좀 그만 까주세요 제발 저 좀 그만 까주세요 미안합니다
와, 와, 잠깐만. 코튼이 볼 때마다. 아, 또 방이 돋대기 시작되네? 방관리 또 안 하네. 아, 코튼이. 방관리 안 하니까 방이 또 어수선해지네. 아, 지현이님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지금 개 X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남의 말을 좀 한데, 들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 진짜로 서비스풍을 잡아라! 아, 아니 200개 준다는데 이거 읽으라는데 읽어야죠. 안 읽어요 그러면? 쳐 나가서 잡으세요. 나 이 선을 먹고 좀 이건 좀 아, 선은 돼요? 괜히 약간 나는 이거 하면서 아, 돈 번다. 제발 버드남님 본인의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지. 이야 200개를 아, 괜히 여목한테 안녕하세요? 여목한테 아, 고맙습니다. 아니 코트님 그 뭐 AI도 아니고 아까부터 똑같은 말 막 계속 하시는데 괜히 약간 저 입장에서 그냥 괴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괜히 약간 별풍 받아서 얘기를 자꾸 망치고 잠깐 안녕하세요? 이 지랄만 하시는데 약간 별풍 받아서 약간 네. 기분 좋은 척 네, 해가지고 약간이 아니라 많이 기분 좋죠. 뭐라고 얼마 받으셨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지금 벼서 받아서 500개 좋다. 받았어요. 약간 이런 척. 그러니까 토큰에서 항상 참아주셔도 어 나는 별풍 받았는데? 약간 그걸로 합리화하는 거 너무 질투들 하지 마세요. 아, 저 개병신이야. 아니, 질투하지 말란 얘기, 개병신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강퇴당할 그 정도인가요? 네, 저 방장님 너무 저 여자 목소리 될까요? 그럼 그래서 편협하신 거 아니에요, 방장님? 아니 그냥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코트님. 샌드백 풍. 아,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저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님들아. 다들 잘 지내봐요. 다시 우리.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오이야. 저희 방에 서비스 풍을 찾아라. 감사합니다. 500개 또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벌써 1000개를 아, 서비스 왜 이런 건지 자기가 아, 만든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별풍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코트님? 아니 코트님 욕 많이 먹었나요 여기서? 혹시? 아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벌써 1000개를 벌어갑니다. 왜 저렇게 미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게 너드남님 네네네 왜 자꾸 지속적으로 시비를 계속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1.4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저세요? 솔저, 아, 솔저 76세예요? 왜 솔저 공을 봐. 계속 쏘세요? 예? 왜 자꾸 1.4 가하시냐고요? 아, 안녕하세요. 드라. 아니 저렇게 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자꾸 아니 정도에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아, 네. 아 그래요? 네네. 제 친구들은 전부 알거든요. 코트님. 아,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자꾸 올렸다 내렸다 좀 그만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좀 그만해요, 방장님. 아, 씨발 개찐따 같은 목소리로. 아, 아, 그게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네. 씨발 목소리 개찐따 아, 비용신 같은 씨발 방장 새끼가. 개병신이야. 나가세요. 장애 될게요. 어? 조비님? 파성님? 아, 그러니까 코트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네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방장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이 너무 압도를 하신다고요. 네, 자제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코트님 장애에 비하면 하지 말아야지 방장님. 사람 새끼가 왜 그러세요. 아니 코트님 자꾸 본인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장애인 비하지 말라고요. 아니 두 분 다 좀 아, 약간 장애인 비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화나도 나가주세요 코트님. 방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아, 난... 형 그냥 강타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아니 근데 어, 혹시 아 우려... 컴퓨터로 내가 플러스 쓰는 거 같은데 파스 너드남님? 네네네 저분 아세요? 코트님? 어 저는 코트님 팬이에요. 아 팬이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막 팬이. 채팅으로 제발 방 열어줄 수 있냐고 막 빌빌 긴 거예요? 제발이랑 빌빌 긴다 이건 빼주세요. 안 했잖아요. 사실 매일 빌빌 기었다고 볼 수 있죠. 아 너무 열어줄 수 있나요? 근데 그렇죠. 코트님은 왜 이렇게 발작을 이렇게 치는지 아니 목소리 초찐따 방장님 아가 닥쳐 방장님께서 가오 잡는 건 알겠는데 방장 그래도 올려주시긴 해주세요.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좀 말로써 당당한 게 아니라 네. 개병신 마냥 자꾸 채팅으로 방 분위기를 좆되게 하는데 이거 내린 게 맞죠? 맞다. 아... 아니 방장님이 너무 자존심 부리시긴 하세요 지금 방장님. 코트님 자꾸 아가리 터시면 출방할 건데 아가리 닥쳐 이 방장 쓰레기 새끼야. 개 쓰레기네. 아니 방장 겁나 병신이야 진짜. 목소리 개병신 찐따 새끼가 이거 제일 싫다. 내가 내릴게요 얼릴게요 이지랄하고 있는 그냥 오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방에 남아가셔 지랄 발작을 일으키시냐고요? 거기서 뭐 전기 오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 두 분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노드라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많으시고 일단 병신코트 너드라님? 네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코트님 아까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아까 계속 볼 때마다 코트님 공격을 하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아니 자꾸 좀 시끄럽게 하시긴 하긴 해. 제가 들어오자 방을 맞아. 그냥 압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저분이 뭐 코트라서 제가 말 못할 이유는 없죠. 서비스 통을 잡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시끄러우니까. 저도 그물에 서비스 통을 부들부들 잡아라. 올려 들어서 이제 서비스 통을 했는데 갑자기 잡아라. 기시면서 서비스 통을 이시라 하시는데 잡아라. 아니, 근데 방장님도 너무 서비스 통을 잡아라.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서비스 통을 그냥 나가 잡아라. 코트님이 서비스 통을 방 진행 잡아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아 별풍선 100개 이러시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좀 시끄럽게 나겠다. 근데 코트님 그러니까 왜 아들 오빠도 계속 방에 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돈 벌었다 이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끄러우니까 사실 토크는 저희가 그냥 제가 코트님 방송을 잘 해봤는데 봤는데 알프야 네? 디도스 들어오는 거 같은데? 방금 살짝 끊겼었는데 아니 지금 나 아니야 괜찮아. 서비스 통을! 잡아라! 서비스 통을 잡아라. 아니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아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이게 뭔 감성이야? 서비스 품을 잡아라. 개동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동순이 감사합니다. 서비스 품을 잡아라. 서비스 품을 잡아라. 서비스 품을 잡아라.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야. 식품도 잡아라. 예. 아니 좀 이상해. 아니 아 좀 어가 그게 좀 뭔가 좀 그 글귀가 존나 꼴받네. 서비스풍을 잡아라. 에. 찾아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량. 왜 갑자기 방이 코스프레 하시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진짜 진심으로 저 하이님이랑 소개팅 하시는 거죠? 예. 네네. 하이님. 저요? 이제 비웃지 마시고. 코트야. 비웃지 나왔어. 아니 근데 진짜 방장님. 네네. 아 저분이 저요? 이러는 것도 또 존나 꼴받는 거 알아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거는 살짝 비해식. 아니 존나 개꼴받아요. 예민하신데? 좀. 제가요? 제가 왜요? 네. 이런 느낌이라 많이 예민하신 기분 더러운데요? 오늘 무슨 그런 건 아니었어요, 코트님. 예민하시네, 코트님. 아 예민한 게 아니라 반응이 좀 사람 존나 꼴받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런 건 여자분인데 이해해 주셔야죠, 코트님. 아 여자라서 이해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말을 좀 잘못했네. 진짜 기분이 되게 그렇네요. 님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 내 토큰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서비스풍을! 아... 코트님 돈이 그렇게 좋아 잡아라! 안 시끄러울 때마다 좀 내려주세요 방장님. 네네. 말을 걸지 말고 내리라고. 코트님 코트님이 창녀 서비스풍을 잡아라. 감사합니다. 나도 들었어. 들었는데 냅둬 그냥 병신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두드리며 눈에 부옇게 구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서선에 닿은 저 빛은 날 향해 불을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나 돌아서지 마. 아, 족같이 부르네 진짜. 씨발 졸려 이 씨발. 아, 그만 불러 그만. 본인 존나 못 부르면서 계속 이어가 나가려 그러네. 아, 제가 연습을 좀 하시고 좀 부르세요. 음정 다 나가. 하나 네네네네네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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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님이. 코트님. 예, 네, 왜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뭐야, 방장도 남자였네. 아, 난 여잔 줄 알았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됐어요. 재미없어요. 알아. 뭐야.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신, 안녕하세요. 대신 성대모사인데. 아, 코트 성대모사인데. 아, 진짜 코트예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재미없어. 씨발 정파리 개 병신 새끼. 뭐죠? 씨발. 아, 요즘 요즘 방송 잘 되시나요? 코트 아니고. 네, 네, 방송 잘 되는 거는 네 알바 코트 아니고요. 아니야, 저. 네 인생 똑바로 네. 사시고요, 병신 새끼들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본인 스스로 태우려고 소리 끄게요. 전혀는 지가 못 되게 뭐 지가 되는 줄 알아. 아, 알바야 뭐야 이 병신들아. 니들이 뭔데 내 방송에 질척거려 이 개병신들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병신 날백수 쓰레기 방구석 소 토큰 개백수 새끼들이. 나 저 반드게 찍어서 닥쳐 이 개새끼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계속 들으니까 하나도 안 돼. 지겨워 씨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비스봉을 잡아라! 아, 존나 재미없네. 퇴물새끼. 퇴물새끼 존나 재미없네. 아,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아, 내 아래집에 신고 들어오겠다. 이거 그만하자. 서비스봉을 잡아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찔한 소개팅? 이건 뭐야? 개동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선수 얼굴이 있는데. 와, 최순설 치킨. 아,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격지심 있나? 씨발 코트도 아닌데 코트를 따라하네. 아, 로봉님. 이 새끼들 내 말 안 듣네. 로봉 소리 꺼야겠다. 그럼 방에서 대할 사람이 없겠죠? 아, 근데 코트 잘생겼다. 조영기, 조영기님? 코트님, 저... 이 새끼 소리 끌게요. 대화 안 되니까. 이 방에 지금 5명 껐거든요, 소리. 맨 위에 저분 저 여백 예. 소리 킬게요 저분. 안녕하세요. 말 없죠? 비용신. 자, 로봉님 소리 킬게요. 소 로봉님 소리 끄고요. 정파리님 뭐요? 예. 아니 왜 시비 거는 거예요? 개기지 말라고. 예? 개기지 말라고 나한테. 개기지 말라고? 예, 알았어요? 뭘 어떻게 개기지 말라는 거?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예, 끄덕끄덕끄덕. 예. 네, 알겠습니다. 정파리님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님은요? 조영기님도 토크온 방구석 열등강 괴물이에요? 저는 그냥 장애인이죠. 아, 소리 끄겠습니다. 장애인 비하하는 병신새끼. 자, 다음 핑퐁 드릴러님. 왜 씨발아. 예, 욕하시니까 소리 끄게요. 방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정파리님 빼고. 예, 저밖에 없죠. 예, 예. 아, 방 쓰레기 방이네. 서비스폰을 잡아라! 그만... 그만하면 안 돼, 이거? 서비스폰을 잡아라. 아니, 이게 약팔방이야, 뭐야. 왜 자꾸... 왜 이래.
아, 사비키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문을 잡아라.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뭐 500개를 받았네요. 또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코트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형님. 아, 그건 맞죠. 예. 서비스봉을 잡아라. 김전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어, 진짜 코트다. 예, 닉네임을 제 닉네임을 해놓는 이유가 패드립 치고 이런 사람들 고소하려고요. 이게 이렇게 해놔야 특정성이 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섹스감가, 섹스감가, 섹스감가. 색감은 좀 심했는데 반갈비 안 하시나요, 돌잔치 섹스감가. 선인님, 선인님, 그 무슨 무슨 죄로 그냥 고소할 테니까 니네 집으로 내용 좀 보낼게요. 뭔 소리예요 지금, 방장님? 네? 방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 선생님 조만간 경찰서 내용 증명 보내려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수갑을 아, 캣마는 고양이 납치님 아갈빡 닥치세요 방장님. 아, 말씀하시잖아요. 코트님 그냥 바로 코스엔 뽑아버릴게요. 소리 끌게 병신아. 방장님 뭐라고요? 왜 이렇게 쌈박이 많아? 아니 근데 코트님 싸우지 마세요. 내용 증명을 누구한테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선희님한테요. 선희님이 뭘 잘못했어요? 아까 좀 쌔깡 뭐 이거 쳤던 거요? 네, 쌔깡 계속해서. 아, 저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통매운 같은 거로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무슨 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아, 무슨 죄? 야, 아, 네네. 그 죄는 진짜 천벌이죠, 천벌. 네, 무슨 죄로 고소하면 최소 사형이거든요. 의사소통 방해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죄로. 네. 아, 너도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시작됐네, 씨. 아, 너도남 저 새끼 또 쳐들어왔네. 코트 따라가지고. 가구가 없잖아. 야, 강아지가 너도나님은 집에 가구나 들이시고 들어오세요, 제발. 아, 사줄 거 아니면 알아서 할게요. 아, 근데 좀 너도남님 방이 좀 이렇게 텅 빈 공간의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저분 집에 가구 좀 사세요 제발.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저거. 아, 저, 저분 말할 때 소리 좀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구 좀 놓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채워줄 거 아니면 아까부터 저랬거든요. 너도 아니 화장실은 식사하시는 곳이잖아요. 채워줄 거 아니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짜장면이나 시켜 드세요. 지금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너도남님 근데 왜 자꾸 아까부터 왔다리 갔다리 코트님 따라다니지? 캣맘 고양이 납치님 닥쳐주세요. 제가 갈게요 코트님. 바로 뱃살 위로 아래로 목소리 너무 역겨워요. 반사할게요. 네. 근데 캣맘님이 진짜 목소리 너무 역겨운데요? 아, 너도님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 것 같아요? 너도님 계좌에 100만 있는 거 인정하면 제가 두 배로 드린다니까요? 그 너도나님 너도나님 계좌 ASMR 인증해주시라고요. ASMR이요? 네. ASMR이요? 너도나님 ASMR 인증해주세요. 아, 너도나님 그냥 옆에 ASMR은 뭐야? 아, 방 진짜 씨발 돗대기 시장 그 자체네. 방장님이 정신 상태랑 똑같네. 죄송한데 원래 이 방이 이래요.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게끔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예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의 말을 좀 듣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보통 찐따들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 왜냐? 평소에 누구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통정리를 하세요. 교통경찰을 하세요. 원장님 어투 정찰이었네. 아니 갑자기 교통정리를 갑자기 들어가세요. 안 됩니까? 원장님? 너도나님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방을 좀 질서 있게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돌잔치 가수님 캣맘 고양이 납치 같은 저렇게 노잼에다가 목소리 개병신 찐따 새끼들은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코트님도 가지고 있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캣맘 고양이 납치님 저런 병신들 상대하고자고 코트님께서 병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죠. 네, 아,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잔치 가수님 방관리 좀 해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방이. 아, 저는 시가부님이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가부님이 아니라 방장님이 무지성 똥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무지성 똥발 하지 마세요. 똥발이 뭐예요? 똥파리요. 똥파리? 똥파리가 왜 나와?
아, 시가분님 올려주세요. 아, 똥바지 그만해주세요. 그게 뭔데요, 똥바지가? 하, 진짜. 아니 나 화원 있는데 왜? 아니 방장 근데 방장이 개쓰레기다. 아니 저 순... 아 여러분 맞지 않아요? 방장 개쓰레기 같지 않아요? 미친년이? 할 짓거리 없으니까 방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과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 방장 진짜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계속 말투가 나나나나니니니니니 서비스풍을 잡아라! 라이프야 사랑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러세요. 아니 언제 가만히 있었어. 이야 별풍선 100개를 나이 또 해 별풍선 100개 나이 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거 여기 엠브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덮어주세요. 오 별풍선 500개 세종 살림 감사합니다. 야삐 뭐 하는 거야? 코트 지가 하지 말라고 꾹꾹까까. 야 별풍선 500개다 100개 더 하면 600개 나이따 나이뚜 나이뚜 감사합니다. 오, 근데 솔직히 하겠다, 코트님 네. 아 부럽다. 아 저도 600개만 쏴주세요. 돌잔치님 네? 방송으로 돈 벌고 저 싶으세요? 저 600개 쏴주시면 저도 ASMR 인증할게요. 아, 당장 모가지를 당장 내치거라! 오케이, 아 winner is singing cat. 이겼죠? 뭐야? 예. 와 멋있다. 코트님 혹시 정신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정신 너무 건강하고요. 킴맘님보다 건강하죠, 당연히. 당연히 너드님보다 너드님만 할까요? 너드님 당장에 지금 계좌에 9,300원 있어가지고 너드님, 그 머리도 없은 분이 그 의견을 내도 되시는 건가요? 아, 이 방에 있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나갈래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서비스풍을 잡아라! 아니 토크에서 진짜 친구를 구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네? 저는 비교해서 이 부분 안 돼. 이야 10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컨텐츠는 언제예요? 아 감사합니다. 개동아 고마워. 개동이까지 같이 해주니까 진짜 해자네 이거. 이게 콘텐츠라고? 맞아? 코트야 이럴 거면 볼가이즈를 해. 그냥 기웃기웃.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일단 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재미없어. 아이 강퇴당했어. 씨. 서비스풍을. 어, 나 만원 보내려다가 지금 대기 중인데. 아 공 두 개 깎아야 돼. 너무 자극적이면은 가격 나중에 그 비싼 거 못 해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핑구님. 아 이분 또 왔네. 코트님. 2차 액션 있어요? 뭐 시킬 건데요? 남자친구 뺨 때리기 곱하기 10 갈게요. 어 이거는 헤드셋 선이 안 닿는데요? 아 이거는 증빙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지금 있는 거. 아 잠깐만 진짜 코트님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진짜 코트님이라고 하면 코트라고 믿잖아.
그런가? 아 근데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님들아. 그냥 노래하는 코트로 돼 있고 목소리가 저 같으면 저죠. 저 같으면 저죠. 나 신고하기 예, 예. 눌러도 돼요? 신고하기 누른다. 신고하기를요? 네. 뭐 어떤 신고요? 님 출생신고나 하세요. 비용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코트 맞는 듯? 코트님 저 성자 채팅 나가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방금 창문 열고 목도 풀어서 1,000원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코트님. 네네네. 나는 아직 기억을 해요. 알라우 아크바르를.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 씨비아르카이. 아 진짜 코트다 찍코트다. 알게 싹스바르 씨비아르카이. 아 찍코트다 찍코트다. 진짜? 진짜? 진짜 찍코트다. 우와. 아 너무 행복해. 코트 만나. 중학교 우상이었는데. 코트님 근데 사과할 때는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 씨발 아 닥쳐 이 개새끼야 씨발 2년 전 일을 그만 꺼내 이 개병신 쓰레기 씹새끼야. 난 방송 보고 있어. 네. 긁으니까 튀어나오네. 소리 끈다. 도태한 남 소리 끌게요. 예 니값 제대로 하네 개새끼가. 병신이 그냥 BJ만 보면 달라들어 이 개병신 씨발 날파리 같은 새끼가. 더러워 개새끼. 도태한 남님 그만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좀 지겨워서 그래 나한테 시비 거는 새끼들. 내가 아, 님은 한 명이지만 나는 몇 명이겠습니까. 코트님 그래도 듣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아니 근데 코트님 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시비 쪽으로 얘기 안 할게. 아 나 진짜 씨발 도태한 남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 씨발놈이 보기 드문 호주 A범절 쌈 싸먹는 새끼네. 지티 해주세요. 아 그래도 코트님 안 되겠다. 나 도태한 남 소리 꺼도 되죠? 이 새끼 이 방에서 크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코트님 그래도 아... 도태한 남님이 예. 방구도 얼마나 잘 끼는데요. 아 미친 새끼가 천만 먹더니 완전히 돈 돌아갔네. 아 근데 방이 좀 재미없다. 코트님 도태한 남이 얼마나 방구를 잘 끼는데요. 헤헤헤. 아 보여드려? 병신 초딩 같은 년은 뭐라는 거야 씨발. 도태한 남이 얼마나 방귀를 잘 끼는데요. 방귀 한번 껴주세요 도태한 남님. 감사해요 욕해줘서. 씨발. 나 지금 욕 먹는 거. 유치학 아동들도 아니고 나가는 거야. 유치학이 네. 뭡니까? 아닙니다. 아 근데 나 진짜 오늘 약발방 거지 같네. 진짜 애들 상태 다 안 좋네. 미세먼지 많이 마셨니 니네? 오늘 미쳤던데? 중국발? 그러니까. 아 이 새끼들 황사처 마셔서 그런가. 막댕이들이 다 갔어요. 아 제가 어떤 방 하나에서 좀 그래도 한 10분 15분가량 있으면서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나누고 토크도 하고 싶은데 애들이 토크가 안 돼. 남의 말 안 들으니까 병신들이. 아니요, 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듣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근데 요새 근황은 좀 어떻게 돼요? 다 좋았는데 핑구님이 아까 도태한나님 방구를 얼마나 잘 끼는데요? 이 지랄에서 존나 웃겼다고요. 내가 아니 근데 코트님, 내가 원래 코트님 오기 전에 핑구한테 후원했어요.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그 궁금하지도 않은 그 씨발 둘이서 만담 좀 아, 그만하라고 이 철이야 미애. 들아. 화가 오늘 왜 많아? 진정해요 진짜. 아, 왜 아 존나 듣기 싫어. 아 씨발 병신들 지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연정을 하네. 맞죠. 코트님 오늘 밖에 야외생활 많이 했죠? 씨발 이 새끼들. 나쁜 애들은 아닌데 그냥 뭐랄까 좀 나 봐서 신기한가 봐 여러분들. 아이 따뜻하죠? 지겹네. 아 이런 거 즐기잖아. 예. 즐기 안 즐겨? 서비스풍을 잡아라! 헤이 없어졌다? 뿅! 코트님 즐기죠? 즐겨. 섹시하다 코트. 그래도 명불허 허전 1세대지. 감사합니다. 너 칭찬해주면 신가 박달하고 순사라 자주 와. 오늘 고맙다. 약발방 하면서 안 그래도 방송 잘 안 들었는데 네 풍 때문에 그나마 즐거운 하루였다. 순사리 자주 와요. 다른 게 아니라 방송한 도중에 뭐 채팅창에서 써주는 거 읽으라고 읽으면은 별풍선 준다 그래가지고 방금 그거 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만 개 재워주시면 미스테리까지. 아 근데 진짜 잠깐만요. 저기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건 방해인 것 같아. 아니요 방해 아닙니다. 에. 아 너무 좀 빨아주지 말라니까 핑구야. 왜 재밌잖아. 아니, 선을 지키면서 빨아주라고. 도태야 재밌잖아. 난 근데 진짜 레알 존나 재밌어 코트. 아 근데 둘이서 아 이제 진짜 미치겠다. 재밌는 거는 뭐 아 근데 만남을 내가 성지학 창담 보면서 존나 웃었어. 아, 핑구님 근데 개초딩이세요? 아니요 이거는 솔직히 코트님 아시잖아요. 헤드셋이랑 실제 목소리랑 차이가 있어요. 듣는 아 쟤 왜 저래. 아니 코빨로네 미친년이. 아니 둘이서 뭐 만담해. 미친년이라니. 니 아까 방구 내가 감싸줬는데 왜 그냥 들어오자고. 아니 돈 줬잖아. 맞아 아니야.
야, 니가 소리 질러 달래서 밖에다 소리 질렀잖아! 아니, 나 돈 줬어, 안 줬어? 아니, 뭐야, 얘네? 니가 줬다길래 받았지! 아니, 이 새끼들 뭐 그냥 일평생 투니버스만 보면서 자라나? 아니, 나는 제게... 아니, 코트님, 잠깐만 들어봐봐. 뭐, EBS 성장 드라마냐, 이 개새끼들아? 아니, 들어봐봐요. 아, 아니, 정말 토크온에서 이게 뭐 듣기 힘든 그런... 아니, 뭐야, 코트님. 말투어! 한문철 놀이 좀 해봐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내가 존나 받는다, 얘네. 내가 주제를 줬어. 근데 했어. 근데 후원했어. 그럼 깔끔한 거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풍을 잡아라! 랄프야! 사랑해! 어? 갑자기? 아니 했잖아. 어? 아 핑구야 너는 씨발 옛날 GT 할 때부터 본 나가겠다 이거. 아 서비스 풍을 잡아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순살 치킨이 나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방송을 좀 하긴 해야 돼. 와, 거의 2만 개 받았네. 미쳤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갑시다 진짜. 네.